일정 기간 동안에 배우자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면 그 정도는 내가 잘못한 것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는 참고 견뎌주셔야 된다. 그래야만 내 배우자도 앞날을 살아나갈 수 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저의 메일로 장문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사연의 핵심 주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가능할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목만 단편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혼 안 되지. 이걸 왜 사연 보내셨을까요? 이렇게 구독자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바로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연자분은요, 결혼한 지 13년 차가 된 30대 후반의 여성분이십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가정에 위기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힘드니까 술도 마시고 집에 오면은 되게 무뚝뚝하게도 얘기를 하고 가끔은 말도 좀 세게 하고 혼자 독박 육아하고 남편으로부터 크게 사랑받는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져서 나 이혼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시간을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내가 당장 이혼을 할 마음을 먹기가 어려운 와중에 나를 챙겨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분과 한 6개월 정도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못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가정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때부터는 그 전에 생활이 어찌 되었던 나의 유책이 아주 크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연자분이 부정행위를 6개월 동안 하고 나서 정리를 한 계기가 바로 남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서 아내가 내가 진짜 앞으로 잘할 테니까 아이들을 생각해서 조금 용서해 줄수 없겠느냐 얘기를 해서 남편분이 용서를 해주고 다시 잘 살아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집착, 그리고 구속이 좀 심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아내분도 내가 잘못해서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면서 잘못을 뉘우쳐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런 강압적인 모습이 이제 6개월이 지나고 해도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내가 불륜을 한 것이 본인과의 성관계를 이제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내가 원치 않을 때에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밖에 못 나가게 거의 뭐 집에 감금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냥 죽어버려야 되나? 이 정도의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어서 더는 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참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이렇게 서로 노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라면 이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분이 얘기하기를 잘못은 네가 했는데 왜 이혼의 얘기를 꺼내냐? 만약에 이혼을 한다고 하면 나는 절대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을 거다. 유책 배우자인 당신은 친권 양육권 무조건 포기해라. 만약에 아이들을 만날 경우 한번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위약금으로 나한테 100만 원씩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이 궁금하다고 하신 점은요, 첫 번째로 정말 남편이 얘기한 내용대로 각서를 쓸 경우 저는 위약금을 내지 않는 이상 영영 아이들을 볼수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조건으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저는 유책 배우자이니까 평생 이혼할 수 없고 남편하고 그냥 살아야만 하는 건가요? 이두 가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제가 우리 사연자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고통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문제로 유사하게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 일정 기간 동안에 배우자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면 그 정도는 내가 잘못한 것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는 참고 견뎌주셔야 된다. 그래야만 내 배우자도 앞날을 살아나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배우자의 압박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멈추지 않고 그리고 배우자도 나하고 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단순히 보복하는 마음으로 괴롭히는 것 같다면 그때부터는 나도 이혼을 고민해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사연자 분은 남편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남편에게 마음의 상처 준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 이제 더는 회복이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 솔루션을 드린다는 점 그 부분을 이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평생 애들을 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를 쓰고 나서 공증까지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법률상 효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 아이를 면접 교섭할 권리는 엄마인 나의 권리임과 동시에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앞으로는 아이를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작성한 이 서류는요, 아이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시키는 각서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아이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사 그런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가 보복심에 의해서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또 이미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있고 양쪽 배우자 모두 회복할 의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거든요. 자, 우리 사연자분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도 충분히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뭐 어디 가는지 보고도 하고 집에만 있고 성관계 원할 때 그래도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남편이 아내를 구속하는 정도가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강압적인 성관계까지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부부여도 일방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정도의 행동을 반복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사연자분 이런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사연자분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솔루션 제시해드렸는데요. 요약하자면 내가 유책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나의 유책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배우자도 혼인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배우자가 불륜을 알고 나서 화가 나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불륜을 알고 난 직후에 소리 지르고 욕하고 뭐 밀치고 때리고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다.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내가 내 상황에서 이혼할 수 있을지 정확히 판단받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